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등등 차상위 계층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통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먼저 차상위 계층이 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4개의 혜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처럼 차상위 계층도 단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둘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셋째,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넷째,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 다섯째, 차상위 확인 발급 대상자. 이렇게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말씀드린 5개 유형 모두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즉 중위소득 50%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버는 돈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정한 중간값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99만 1980원의 금액에서 50%인 한 달에 149만 5990원 이하 소득일 때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헷갈려 하시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차상위 계층에도 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법정 차상위와 일반 차상위입니다. 일반 차상위의 정확한 명칭은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는 차상위 계층 유형에 대해서 다섯 개로 나누었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차상위 계층이다 라고 하면 법정 차상위를 떠올리실 거예요. 쉽게 말해 법정 차상위는 차상위 계층이다 라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를 말하고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이 돼요.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지 등등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시니어 클럽 등에서 참여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차상위 확인서, 이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후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 대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차상위 계층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차상위 계층은 아까 5개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 5개의 유형별로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속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월 급여 약 12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근로 참가자로 일을 하고 계셔야 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내가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둘째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입니다.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재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등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인데요. 해당되는 조건은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입니다. 조건은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차상위 계층의 유형은 중위소득이 50%였지만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조금이지만 기준이 2%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1인 가구부터 한 달 소득을 정해놨고요.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를 말해요.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만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 양육비나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확인 발급 대상자입니다. 차상위 확인 발급 대상자의 기준은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면 돼요.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큰 혜택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면 이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기저귀나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인공무릎관절수술 등 의료지원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차상위 계층이 뭔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라 혜택들은 다르지 않고요. 차상위 계층 혜택들만 따로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월급 명세서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서류, 또 부채가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신분증 등을 현재 살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솔직히 영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려도 개개인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내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켜고 나오는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검색된 맨 위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고 홈페이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럼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그림들이 나와요.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시면 그 아래에 계산해보기 라고 적혀있죠. 이곳을 클릭하면 이제 가구원수는 몇 명인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또 소득은 얼마인지, 재산, 의료비, 주택, 토지, 자동차 가액 등등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항목에 클릭만 하시면 돼요.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몇만원이며 중위소득은 몇 퍼센트 이하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 계산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 여부를 알려드리고요. 신청하고 약 한 달 이내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들 집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정 여부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솔직히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들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